글쎄요, 예상키로는 시작은 4-2-3-1이겠지만 오늘 부천의 경기 예상은 3-4-1-2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예. 3-4-3 형태로서 지금 이 그림 그대로 안양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 그 이정빈 선수, 아코스티 선수가 좌우 측면에서 많은 활약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우리 김영렬 감독은 아주 편안한 복장으로 지금 운동복 차림으로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축구의 중심 K리그 하나원큐 K리그2 2020 1라운드 경기 부천FC와 FC안양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박스 안쪽 떨고 놓고 자, 이정빈 슛! 빵합니다. 자, 세컨볼 또 정말 옆구불이었어요. 진짜 예. 마음을 들어주는 상이네요. 이제 가까이 보여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세컨볼 아비오 불 붙는데요. 경기 초반부터 세컨볼 따내면서 부천의 역습인데요. 왼쪽 측면에서 이현일이 쓰러집니다. 자, 지금 자, 경고가 나오네요. 네. 예. 자, 부천 지금 이현열 선수가 파워를 얻어내고 있는 장면인데요. 국태정이 왼발로 붙입니다. 헤더! 벗어납니다. 바이아노! 바이아노 헤더. 자서 지금 아주 좋은 코너킥이 넘어왔고요. 바이아노 선수. 예. 아쉽네요. 물론 이상용 선수를 코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예. 지금은 뭐 네. 바이아노 선수가 경고를 받았는데요. 네. 네. 자, 맹성우 이쪽에서 닐슨 주니어. 자, 먼 거리에서 강력한 슈팅. 자, 왼쪽 측면 이성거리 넘겨줬습니다. 약했어요. 영열 감독. 네. 아우. 오, 정말 레이저라고 하죠. 아,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걸 통해서 수비를 앞쪽에서 했는데 자, 자쿠스티 떨고 놓고 세컨볼 이정빈 이정빈. 자, 굴절됐어요. 슛. 아, 늦었어요. 김경민 선수 늦었어요. 아쉽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자, 네, 여기 슈팅할 때 이미 이제 슈팅 맞고 난 이후에 네, 김경민 선수가 슈팅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약간의 세밀함만 더해진다면 더 좋은 경기 될 것 같은데요. 자, 빠르게 처리했는데요. 지금은 경고가 나오네요. 예. 자, 주심이 휘슬에 의해서 경기를 재개하라고 지시를 아마 했을 거예요. 예. 자, 이정빈이 넘겨줬습니다. 닐슨 주니어의 헤딩 약간 빗맞았습니다. 지금 이제 네, 그대로 양 팀의 전반전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부천FC와 FC안양의 경기 득점은 없었습니다만 굉장히 뜨거웠던 45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원큐 K리그2 2020 1라운드 경기 부천FC와 FC안양의 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바이아노 선수를 네, 뺐고 그렇습니다. 자, 서명원 선수가 대신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현일 빠르죠. 이현일 자, 한 명 뚫어내는 상황 맹성웅의 반칙. 아, 경고 나올 수 있어요. 예, 네. 선수입니다. 의도적으로 끊는 과정에서 네. 밟혔군요 맹성웅 선수가. 네. 예. 오우 네. 정책이 좀 웃겠네. 권기표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이정민. 자, 이번에 안양의 역습 기회 태클을 일단 끊는데 아쿠스틱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아쿠스틱 1대1 돌파 시도 측면 돌파 계속 들어갑니다. 크로스 굴절. 자, 이런 것들을 사실 그렇죠. 이제 용병 선수들에게 바라는 점이죠. 네, 예. 네, 김경민 선수 타이밍 맞춰서 쇄도 들어오는 모습 보였고요. 예. 1억 숫자는 부족했습니다만은 슈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었죠. 예. 오른발로 처리하지 못했어요. 일단은 뒤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네요. 네. 바비오 먼 거리 슛! 네. 자, 바비오 모처럼 시원한 정글 슈팅을 한번 보여주는데요. 네. 슈팅 알 기회 네. 없죠. 네. 네. 제스는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아주 좋은 자세에서 슈팅. 그러나 약간 빗나간 아쉬움이 있었네요. 뒤쪽 공간도 체크를 해줍니다. 왼발로 붙였습니다. 높게 헤더! 이렇게 스코어 1-1 모습 보시죠. 아, 네. 김영찬 안양, 선수의 헤딩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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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딩 슈팅이 안양 수비진에 발 맞고 지금 굴절이 됐어요. 일손 주니어인가요? 아니면 이정민 선수가 중앙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줬는데
아, 발 맞고 들어가서 네. 사실 지금이 더 맞기 쉬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 5천 중계. 자, 이정민 돌아섰습니다. 이정민 수비 한 명 떨쳐내고 짧게 주고 김경민이 돌면서 자, 강도 만들었어요. 때려야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포메이션이 같기 때문에 1대1로 지금 나와서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그 빠지네요. 자, 부천 빠졌어요. 자 오른쪽 치면 자 선영원 선수 바로 슈팅 들어가다가 한번 접고 왼발 슈팅 머뭇거렸어요. 자 오른쪽 측면에서 넘어가야죠. 멀리 크로스 멀리 갑니다. 헤딩 골키퍼 잡아냅니다. 자 공기 표수의 돈데요. 아쿠스틱 거쳐갑니다. 아쿠스틱 접고 직접 아하, 왼발 네. 슈팅 김영남 패스로 가진 않았는데요. 장현수가 살았어, 공을 빼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서명원 돌면서 슛! 네. 접근을 쓰고 그렇죠. 김경민 선수가 전방에서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찬스를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좀 덜 이태호 선수를 튀을 하는군요. 이태호 선수를 튀을 하고 이현일 선수도 많이 뛰었습니다. 그렇지 아웃됐습니다. 네, 이태호 선수를 투입시키고 있네요. 예. 아 예전처럼 이제 다 이쪽으로 와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저희도 볼 때 좀 집중을 해서 그렇죠 봐야 돼요. 이제 볼 라인이나 예. 터치라인에 가까운 곳으로 곧바로 선수가 그렇죠. 나갈 수 있게 버텨주면서 넘어와야죠 지금. 예. 자 이제서야 넘어왔거든요. 아쿠스틱 헤딩 지나갔고 자 세컨 볼 바로 앞에 때립니다. 마우리네 마우리네스. 자 이렇게 동점을 경기 막판 만들어냅니다. 나 마우리네스 후반 교체 투입 되자마자 지금 불과 아, 2, 3분 내에 지금 골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자, 덕분에라는 그런 세럼. 네. 이제 1대1이 됐습니다. 권기표 선수 슈팅이 굴절되면서 마우리데스에게 자, 여기에서 바로 그렇죠. 반응을 하면서 네. 만들어냅니다. 마우리데스의 동점골. 머리. 예. 자,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헤딩. 자, 지금. 자, 아쿠스틱가 쫓아갑니다. 박스 안쪽에서 아쿠스틱. 오른쪽 그렇죠. 측면에서 자, 헤딩. 네. 잘 자, 떨궈 놓고 슛. 급했어요. 같은 느낌도 들죠. 자, 얼른 자, 자 서명원. 서명원 쫓아갑니다. 세컨볼 잡았나요? 아, 구태죠. 떨궈 놓고 왼발 슛. 네. 골키퍼가 쳐냅니다. 경기 중계 시간은 다 지나갔고요. 구태정 선수의 왼발 한 손으로 펀칭을 했던 양동근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부채인데요. 그렇죠. 자, 붙입니다. 헤더. 또 한 번, 또 한 번. 김영찬 두 번째 터트립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김영찬 선수 아우 두 번째 골. 오늘 경기 아, 예. 김영찬 선수가 머리로만 골입니다. 머리로만 부천 FC 올 시즌 2연승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아 각도 있는 골키퍼 아 잘 돌려놨어요 지금. 예. 김영진 선수가 끝까지 붙어줬는데 그렇습니다. 상대 수비들의 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과감한 몸싸움을 통해서 밀고 들어가면서 네. 고기만 방향을 틀은 아, 물론 신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유리한 위치에서 헤딩도 할 수 있었습니다만 표가 같습니다. 자 광기표 어떤 선택 봐야죠. 자 마우리데스 쪽으로 헤딩 약했습니다. 골키퍼에게 가면서 최고의 골키퍼 천천히 공을 처리합니다. 이렇게 한 팀의 경기 극적인 승리가 나왔습니다. 부천 FC 2연승에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부천 FC 지난 주에 이어